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이번 주도 알파레타에 있는 알디에 다녀왔어요. 제가 사고 싶은 게꼭한 가지 있었거든요. 마더스데이라 꽃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싼 거예요. 아마 알디가 최고로 꽃값이 싸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너무 싱싱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사고 싶은 건 바로 요거 요거 장화예요. 가드닝 할때 신을 수 있는 장화가 11불 99. 드디어 이번 주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고 저렴한 것들이 많았어요. 자, 같이 출발해 보시죠. 알디 하면 정말 저렴한 과일과 채소를 꼽을 수가 있겠죠? 들어가는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야채와 과일들 먼저 볼까요? 호박이 이번 주에는 파운드당 89센트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아보카도는 79센트, 맹고가 49센트로 싸고 너무 싱싱하죠? 만다린은 279 괜찮았고요. 파인애플 169도 스페셜입니다. 너무 좋아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포도는 129로 파운드. 요거 한 봉지 다 샀는데도요. 2불 5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혼자서 이틀 동안 다 먹었는데 또 사라고 해야 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었고요. 와, 수박이 제 주먹에 10배 이상 커다란 수박이요. 이렇게 싱싱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589, 이제 수박의 계절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펜탈롭 189로 싱싱하고 좋았어요. 아주아주 아주 달콤해요. 딸기는 219로요. 제 주먹만 해요. 제 주먹이 너무 작은가요? 딸기도 정말 맛있고 좋았어요. 이번 주 강추입니다. 그 옆에 있는 블루베리는 299인데요. 조금 비싼 느낌도 있지만 아주 싱싱하고 이것도 맛있었습니다. 호박이 노란호박, 초록호박 다 파운드에 89센트 아주아주 아주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얼른 구매하러 가시고요. 이번 주 샐러리 119로 샐러리도 아주 싱싱하고 좋았습니다. 그 옆에는 이 미국 호박 스쿼시도 89센트네요. 호박 잔치예요, 이번 주는. 예, 그리고 감자들은 항상 저렴하고 싸니까 329, 노란 감자, 빨간 감자 다 좋은 가격이었습니다. 알디에 생활용품 구경하러 가시겠어요? 물론 홈굿에 가면 더 좋은 제품들 다양하게 많이 구매를 할수 있는데 또 이걸 사러 일부러 홈굿에 가기도 그렇고 또 코스코에는 조금 더 비싸고 품격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야채 과일을 사면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어서 저는 알디에서 자질구레한 생활용품들을 많이 사는 편입니다. 또 품질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고요. 이번 주는 베이킹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또 좋네요. 빵을 굽진 않기 때문에 저는 빵 굽는 틀이나 이렇게 납작한 것보다는 갈비나 돼지갈비 구워 먹을 수 있는 요 깊이 있는 요거 두 가지 샀습니다. 하나에 3국으로 두개 샀고요. 달러샵에서 인기 있는 품목으로 테이블 커버예요. 이게 플라스틱 비닐 커버라고 하죠. 89센트 달러샵보다 싸네요. 흰색, 검정색, 빨간색. 그것도 하나 정도 구매하고 있으면 행사 있을 때 또는 집에 손님 왔을 때 일시적으로 쓰기에 괜찮습니다. 푸드 컨테이너 플라스틱인데요. 속이 다 들여다 보이고, 10피스, 그러니까 다섯 개죠? 저 처음 미국 갔을 때 10피스라 그래서 10개인 줄 알았거든요. 뚜껑까지 10피스예요. 12불 99로, 저렴하고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집에 많아서 스킵하고요. 도마가, 이 꽃이, 이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쓰죠? 네, 9불 99.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꽃무늬 때문에. 12불 99로 이거 케이크 같은 거 베이킹 하는 툴인데 여러 가지 모양들도 들어있고요. 가격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거안 쓰니까 스킵하겠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대나무로 만든 페이퍼 타월이에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49센트예요. 이거 10개 사도 5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오늘 4개만 사겠습니다. 4개면 8개니까 요거 작게 뭉쳐져 있어서요. 쓰기도 굉장히 가볍고 편해요. 49불 99 요거 제가 사고 싶었던 거 지난주에 신랑하고 가서 사왔고 세탁실에 지금 세팅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발장 19불99로 저렴한데요. 저는 이거 말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신발장 판매하는 예고편을 봤거든요. 그거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9불99에 한 20켤레 이상 전시할 수 있을 것, 아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불99에 쇼파 커버인데요. 저는 이런 거는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미국 분들은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오래된 소파 이런 커버 씌워서 쓰면 좋다고 합니다. 조금 더 화려한 모양이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러 오시고요. 네, 옷걸이 요거 미끄러지지 않는 옷걸이 100개에 14불 49전, 조금 더 세일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14불 49전이네요 요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요거 무거운 짐 나를 때 쓰는 핸드 트럭이라고 하네요. 요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24불 99,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아요. 아주 튼튼해 보이고요. 물론 홈디포에 가면 더 비싸고 좋은 게 있긴 한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밖에 야외 의자에 까는 쿠션이에요. 14불 99,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가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오늘 사가는 거 제가 봤어요. 저는 밖에 이런 거 넣을 데가 없어서 스킵하겠습니다. 12불 99고요. 요거 가드닝 할 때 예, 앞에 칸막이로 쓸 수 있는 건데 디자인 괜찮고 가격도 홈디포에 비해서 저렴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솔라 라이트인데요. 349 하나에 지난주 코스코에서는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한두 개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요거 가격 괜찮은 것 같습니다. 349. 요거 그리고 방하고 밖에 야외에 커튼 라이트닝이에요. 키높이 밖에 야외에 설치하는 거는 검정색 줄이고요. 집 안에 설치하는 커튼은 하얀색 줄이에요. 저 집에 영상 찍을 때 한번 켜놓고 영상 찍고 싶어서 하얀색 줄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세요. 아, 정말 나이 들어서 이런 게 왜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건 이 가드닝 부츠예요. 개미들이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면 개미들이 제 발목을 너무너무 물어서 제 발목이 남아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부츠를 사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냥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 부츠는 무거워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색상이 참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초록 꽃무늬로 조금 이렇게 화려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다음 저희 앞마당 뒷마당 텃밭 보여드리면서 영상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399에 네 가지 짝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토마토나 고추 같은 거 기를 때 지지대로 세워주는 거예요. 나무 지지대도 괜찮긴 한데 요거 굉장히 튼튼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꽂기에 좋은 것 같아요. 키도 굉장히 크고요. 요거는 나무들 예쁘게 꾸밀 때 필요한 건데 저는 재주가 없어서 이런 화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가드닝 툴들 이번 주에도 새로운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남자 장화도 있는데 이거 살까 하다가 아휴 너무 무거워서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예, 남자분들 필요하시면 14불 99에 구매하시고요. 어린이 체어 12불 99, 아이들 야외에 이런 의자 놔주면 앉아서 가드닝 할 때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 물건 중에 눈길이 가는 게 립밤인데요. 이거 너무 불량식품 같아서 아이들 발라도 되나 좀 싶긴 하더라고요. 맛있는 코카콜라 향기 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식 향기들이 있는데 조금 너무 불량식품 같죠? 그리고 너무 귀여운 인형이 있어서 삑삑삑 소리가 나나 눌러봤는데 소리는 안 나네요. 그래도 너무 귀여웠고요. 제가 369에 요거 구매했어요. 아, 399인가요? 헷갈리네. 요거 그 뭐죠? 거품나는 거 버블. 저 한글학교 이제 방학하는데 아이들 가방에 하나씩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남는 건 제가 앞마당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샌드위치 백하고 비닐백 조금 큰 거 물건 보관하느라고 필요해서요. 알디에서 구매했습니다. 189에 아주 저렴해요. 다른 것보다 싸고 적은 용량으로 필요하실 때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디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많은데요. 저는 199에 요칩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매운 쌀사가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요. 거기에 먹으려고요. 트레이드조에서 왕창 산 모찌 아이스크림인데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 구매했어요. 비교해 보려고요. 그리고 독일 돈가스와 독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길래 이번에 좀 구매를 해서 먹어봤습니다. 독일 음식 어떤가? 독일 못 가봐서 먹어보고 싶어서요. 네, 독일 피클하고 독일 돈가스인데요. 한끼 식사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달더라고요. 돈가스도 다진 고기로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러운데 달달했어요. 아이들은 좋아할 수 있는데 어른들은 또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가서 제대로 된 돈가스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알디 돈가스와 피클은 달까요? 모찌 아이스크림은 역시 트레이드조가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모찌의 느낌이 더 강하게 나고 모양도 좀 예쁘고 포장도 좀 예뻤어요. 알디 거는 조금 좀 너무 달았어요. 설탕 가미가 많이 된것 같아서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만 저는 트레이드 좋고 앞으로도 계속 먹겠습니다. 저 2년 만에 파마했습니다. 헤나 염색고 파마가 안 된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